이번 송파구는 1988년에 올림픽이 열린 곳입니다. 그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사건을 길이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수십 점의 조각작품을 올림픽로에 배치했습니다.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몸을 쓰는 일이고 문화 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 쓰는 일을 시민의 것으로 또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도시 공간에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진정 몸과 마음을 제대로 쓰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인데 오늘날 몸 쓰는 일, 마음 쓰는 일 두 가지 모두 다가 상당히 엘리티즘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 스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최대한 살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스포츠 커머셜리즘이 극에 달하는 엘리트 체육에 기반을 두고 있고 미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의 미술이 아니고 엘리트 미술이고 상업주의 미술이고 권위적인 미술입니다. 따라서 문화와 체육을 결합시킨 송파구의 올림픽 상징 조형물 또한 마찬가지로 물론 이 속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좋은 작품들을 가까이 가서 만질 수 없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여지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중앙분리대 주변으로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전용 도로가 확장이 돼서 이 작품들이 보다 더 친근하고 친숙하게 감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